전기차 아이오닉 5. 사진 현대차 국내 등록된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누적 100만 대를 넘어섰다. 특히 전기차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현대차, 기아, 테슬라 순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국내 등록된 친환경차는 누적 100만 4천 대로 집계됐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가운데 4.1 달하는 수치. 종류별로는 하이브리드 차가 80만 6,808 대 80.4K 가장 많았고, 전기차 18만 966 대 18.0, 수소차 1만 5,765 대 1.6L 다. 특히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에 힘입어 2019년 말 8만 9,918 대에서 약 1년 6개월 만에 등록 대수가 두 배로 늘었다. 서울, 경기, 제주에서만 총 8만 4,407 대 전기차가 등록돼 46.6% 차지했으며, 제조사별 전기차 점유율은 차종별로는 올해 1에서 7월 신규 등록 기준 포터이가 9,793대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아이오닉 5 8,628대, 테슬라 모델 3 6,291대, 봉고 3 6,047대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22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샵 0119@한경.com